제가 오늘 화장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가인이가 화장을 합니다. 네. 오, 완전 촉촉한데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이렇게 화장법을 공유하는 게 인기입니다. 죄송해요. 10살 가인이 화장하는 모습이 제법 자연스럽죠? 아, 이렇게 됐어요. 립밤, 립체리, 코스유아, 비비약과 건전 립스틱만 준비해주세요. 근데 구독자는 11명, 12명, 13명 정도 늘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네, 이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 화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인터넷 동영상의 주인공, 가인을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가인이 어머니세요? 감독님 봐야지. 실제로 만난 가인이는 아직 어린아이 티를 그대로 간직한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와 달리 선크림만 바를 뿐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다니나요? 네, 평소에는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주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친구 놀러 오면 그때 이제 촬영한다고 화장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도 알고 계셨었어요? 아니, 처음엔 몰랐다가 방문 닫아놓고 해서 내 목소리 들려서 이렇게 한번 귀 대보고 하면 자꾸 말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문 열어서 보면 또 화장하고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핸드폰으로. 이게 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되고, 또 가인이 또 아토피가 있어서 많이 좀 걱정이, 지금도 많이 걱정돼요. 화장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때뿐. 친구들이랑 몰래 숨어서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가인이 엄마 고민이 많습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나서 가인이와 친구가 향한 곳은 바로 문방구. 즐거워 보이는 가인이 무엇을 사러 온 곳일까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향한 곳에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2, 3천원이면 살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입니다. 한 번 더 발라봐. 아니, 너가 받으라. 아니, 손에 이렇게 묻혀보던가. 손에 살짝만. 냄새 뭐야, 냄새. 뭔 냄새야? 이게 레드야? 이게 핑크고? 갑자기 나. 야, 이거. 이거 똑같은 거야. 아이들은 문방구에서 화장품을 샀습니다. 가인이 지금 산 건 뭐예요? 틴트요. 네? 틴트. 틴트는 뭐 하는 거예요? 입술에 바르는 거예요. 이들하고 그랬는데 어서 집에 가 새로 산 틴트를 발라보고 싶은 아이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걸어가요? 네, 아, 틴트 집에 가서 틴트 빨리 발라보고 싶어서요. 어, 소연이 언니 왔다. 엄마야, 제가 간대. 샀어 이거? 응, 올라와봐. 야, 체리 레드 진짜 진해. 체리 핑크. 아니, 유명한 잠시 놀러 온 동네 언니에게도 틴트는 초미의 관심사. 겉에 색은 똑같아.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건 가인이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봐봐, 이게 약간 레드빛도 이게 레드. 이게 뭐예요? 지금 가방에 든 거? 안갈까가 이거요? 네. 이거 화장품. 화장품요? 네. 이거 입술에 바르는 거. 이걸 로션이에요. 우리 친구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몇 학년이죠? 13살이요. 그럼 몇 학년이죠? 6학년. 화장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을 해요? 아, 저는 그냥 화장 잘 안 하고, 네. 게임. 그냥 이런 거? 입술만 바르고, 네.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가지고 다녀요. 화장 안 해도 가지고 다녀요. 왜 가지고? 친구는 다녀요? 언제부터 이렇게 화장을 했었어요? 저요? 5학년? 그 정도? 5학년 때부터? 네. 뭐야. 또 샀어! 미치겠다, 진짜. 야, 아이고, 미쳐, 진짜. 이거 어쩌려고 또. 좀비 초코시만 발라. 자주 화장품을 사오나 봐요? 예.
여기 애들 뭐 앞에서도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뭐 요즘에 문구점이나 쇼프에서도 팔잖아요. 쉽게 살 수 있어서 자주 사와요. 그렇게 많이 뭐라 안 하시네요. 사지 말라고 해도 뭐 또 사오는데 뭐. 잘 저렇게 말하는 게 다행이죠. 숨겨갖고 들어와서 몰래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일단 엄마에게 자진신고하고 방문을 굳게 닫은 아이들. 이제부터 본격적인 화장놀이가 시작되나 봅니다. 가인이는 왜 이렇게 화장을 해요? 이렇게 미소는 화장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그냥 가인이 보고 했어요. 아니 처음에 해줘가지고 했는데 예뻐서. 마지막 입술 화장까지 완성. 가인은 그게 다 완성된 거예요? 네. 아저씨 한번 봐요. 가인이의 화장놀이, 가인이만 이렇게 재밌는 걸까요? 가인이가 다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화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나는 화장을 해본 적이 있다. 뭐 혼나는 거 아니니까 해봤다. 반 아이들 27명 중에 여자아이는 12명. 그런데 생각보다 화장해봤다고 표시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12명 여자애 중 화장을 해봤다고 답한 아이는 11명으로 91%에 달했고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도 9명으로 75%나 되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틴트 등 입술에 바르는 색조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빠르면 3학년? 그리고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6학년 때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틴트, 립글로스 같은 걸 많이 바르고요. 조금 더 하는 애들은 파우더도 바르는 경우도 있고 눈썹을 다듬어서 이제 눈썹도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벌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집단에서는 이제 그게 조금 많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그 현상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시작하는 아이들. 그렇다면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의 한 중학교. 학교 중인 중학교 3학년 의린이, 소진이, 나연이를 만나 화장품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매운맛! 나는 단맛! 이게 진짜... 이들이 방과 후 즐겨 나누는 대화는 화장품 세일에 관한 것입니다. 20% 세일, 50% 세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비싸 진짜?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는 맞지? 응, 이게 제일 비싼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거 좀. 응, 맞아. 제일 비싸요. 애 제일 싸잖아. 맞아. 애 그나마 살만한. 그게 제일 맛있어, 틴트. 귀여워. 맛있냐? 제일 맛있어. 아유, 정말. 나 처음에 틴트 처음 발랐을 때 물틴트 썼거든, 뭔지 몰라서. 너무 쓴 거야. 그래서 젤틴트로 바꿨어. 너무 맛있더라. 네, 입술에 바른. 어쩌다. 입술에 바르는 거면 어쩌다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 혀로 이렇게 먹으면. 맞아. 쓰거나. 입술 빠르면. 맛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저는 맛있는 거. 맛있는 틴트 써요. 젤 틴트? 역시. 젤이 제일 맛있어. 뭔지 알아. 아, 느낌 안다. 화장품 맛을 보고 고른다고요? 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색깔도 좀 보는데 가끔씩 입술이 말릴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 가끔씩 그런 것도 좀 봐요. 그런데 대화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맛을 보고 고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된 바에 따르면 10대 여학생이 성인 여성보다 화장하면서 섭취하는 립글로스 양이 두 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어떤 화학물질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색조 화장품에 들어있는 중금속, 향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위해 들어있는 1급 독성물질 프탈레이트, 우리 몸에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파라벤. 이 많은 화학물질 중 방부제로 흔히 사용되는 파라벤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세제나 치약이나, 사실은 이제 살충제로 사용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용됐던 물질들이 이제 농약에 사용됐던 좀 더 맹독성 형태의 유기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인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해서, 그나마 독성이 이제 적은 형태로서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파라벤과 같은 방부제 부분인데, 지금 사용되어지는 농도만으로도 호르몬 교란 효과이기 때문에 역시 생활용품에서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십니다. 농약에 살충제가 들어있듯 파라벤은 미생물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양대 생명과학과 개명창 교수의 동물 실험에 따르면 개구리 배아에 파라벤 처리를 한 후 168시간 배양한 결과 올챙이가 되었을 때 머리 부위의 기형을 포함해 다양한 부위에서 기형이 발생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입니다.